2번 순서. 저걸 왜 우리가 약간의 순발력과 입만 있으면 되는 화제의 게임 다이아나지. 이전 씨 같은 경우는 네네. 그 퀸 오브 당연하지인데 사실 프린세스 오브 당연하지죠. 아, 퀸은 그렇죠. 아니죠. 아 퀸은 아니다. 퀸은 자태로 보나 우리 김원희 씨가 아 퀸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김원희 씨가 이지현! 이지현 씨! 좋습니다. 이지현 씨가 바로 또 퀸 오브 당연하지. 이지현 씨한테 한번 희생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종민 씨! 김종민 씨! 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저절적인 인상으로 종민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종민 씨! 두 번째, 승리. 오늘 이지현 씨와 또 만나게 됐는데 네. 나름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 어리버리한 거 사람들이 다 알지? 맞아요. 다 알다. 아. 이 아저씨가 사탄 사줄까? 이 아저씨가 사탄 사줄까? 시작! 너 겨울방학 계획표 짠다며? 아직도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죠? 이지현 씨가 아직도 학교를?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도 인형이한테 마음 있어? 아, 야 이거, 야 이거 별 얘기 아닌데 지금. 어, 마음 있어요?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다리 신정환형하고 똑같아. 세 다리란 얘기죠? 아, 세 다리란 얘기. 아, 답답해. 세 다리란 얘기죠. 아, 유민현 씨. 발끈. 발끈마로 공격을 했죠. 닭도 세지. 김원희 씨 덧붙입니다. 리플. 닭도 세지. 아, 지금 신정아 씨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 벌써 한 두 얘기 정도 지금 상처를 받은 상태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절로 좀 갈래?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도 갈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봐, 집에 들어가야 되나? 엄마가 많이 춥더라. 엄마가 많이 춥더라. 엄마가 많이 춥더라. 부모님 많이 걱정하시더라. 야, 들어가! 아, 지금 신경을 너 받았어요. 너 지금 갈래? 아, 엄마가 많이 쳤더라. 아, 우리 퀸. 제일 보고 싶어요. 조정리 씨. 네. 좋습니다. 아. 조정리 씨. 조정리! 예. 자, 우리 귀엽고 깜찍한 조정리 씨와 우리 조정리 씨가 만났습니다. 시작! 너 지금 아무 생각 없지? 당연하지. 그래. 그래. 나 선배야. 알고 있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태어날 때 은희 형이 그러지 않고 이러면서 태어났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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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지현하고 같은 초등학교 다니지. 너 이지현. 당연하지. 너 굉장히 뭔가 어색하게 생긴 거 알지? 그러지. 너 집에 가. 엄마 찾더라. 안 되게 들어가면 혼나. 야, 이자리야, 다시 들어가. 집에 가. 안 가? 당연하지. 너는 집에 가고 싶어도 집 어딘지 몰라서 못 가지? 땡기 이 녀석! 아, 진짜 혼나? 자, 당연하지, 일단.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학교 다닐 때 굴러가지. 너 학교 다닐 때 굴러가지. 너 학교 다닐 때 굴러가지.
아, 너 학교 갈 때 굴러가지로. 결국 조정민 씨를. 그래, 굴러간다. 자, 우리. 아, 김원희 씨. 뭐야? 강원동 씨 나오면. 10여 년 만에 만난. 아, 정말 그 주인공이십니다. 실존의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호동이, 호순이.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노래한 거죠.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궁금증이 이제 다 밝혀지는 순간. 이제 오늘 드디어. 야. 강호동 씨부터. 호동이부터 시작해요. 시작. 오니야. 또 시작됐죠. 아, 서수령 안 나왔으면 하는데요. 또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같이 우리 호흡을 맞췄잖아. 또 서수령입니다. 또 서수령이. 두 살 차이니까 연인으로 어울릴 수 있는 나이야. 근데 그 기자도 전화 받고 웬만한 틈이 보이면 당연하지 하셔도 됩니다. 오해도 그렇죠. 많이 받았잖아. 부부도 무릎 쓰고 네가 엑스맨까지 나온 이유는 오빠가 보고 싶었던 거지? 오빠가 보고 싶었던 거지? 김원희 강호동 결혼한다. 한참 더 얘기한다. 오빠가 보고 싶었던 거지? 보고 싶었던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너 나 어제 저녁 때 돈 싸들고 신문지 싸갖고 와갖고 제발 좀 한번 나와달라고 한 거 기억하지? 한 번만 너 천명을 살려달라고 한 거 기억하지? 오, 기억하지. 돈을 싸들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말이야 말은 말이지. 너 TV는 작게 넣지만 실제로 보면 네가 내보다 더 얼굴 큰 거 알지?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생각 좀 해.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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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좀 넘기고 해라고요. 당연하지. 알았어요. 너 얼굴에 뽕 넣었지? 버텨낼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강호동 씨. 버텨낼 수 있어. 한 방에. 한 방에. 자, 버텨낼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어디죠? 당연하지. 예. 자, 이제부터는 막 나옵니다. 그렇죠. 밥 먹었어. 이제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얘기들이 그렇지. 뭐 먹었어? 아, 난 끝났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너 촉각 같다며? 노카우. 아직 안? 아, 이러면? 오니야, 뭔가 준비를 하고 말입니다. 오니야, 김원희 씨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공격.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 어? 그지? 당연하지. 그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대요. 당연하지 않대요. 다음 주가 진짜 일요일이 26일이야. 12월 26일. 그러면 바쁘니까 12월 25일 저녁 6시 연애 편지 하는 시간에 김원희 강호동 결혼한다. 나 녹화야. 아니야. 강호동 씨. 아니 결혼할 수도 있는 게 나 녹화야.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날을 잡자는 얘기. 다른 날을 잡자는 얘기. 그래요. 다음에 결혼해요. 다른 날을 잡자는 거예요. 다른 날을 잡자 이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했어요. 자, 뭐라고 했는데 내가? 당연하지.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자, 거기 대답 안 결혼하자. 했대요. 결혼하자. 오케이. 기자다. 왔었다. 몰랐다. 저랑 통화 안 해. 너 이 카메라 많은 데서 너가 옛날에 나 가방하고 신발 사준 거 얘기한다? 그 쇼!
아, 그랬었군요. 와, 드디어. 와, 드디어 와. 밝혀진 실체죠. 10년 만에 밝혀진다. 그 사실. 루머의 그렇죠. 실체. 김원희 씨에게 신발하고 가방을 선물했어요. 안 사줬어요. 네?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해서 아.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이야,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강호동 씨 그랬었던 야. 거군요. 원희 씨에게 신발을 사준 후에 항상 가방 속에 원희 씨를 넣어 다니고 싶다. 아. 어떤 그런 강호동 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강호동 씨 지금 집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지금. 자, 김원희 씨가 한 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진짜 웃네요. 강호동 씨! 자, 그거 가려지지 않거든요. 아, 누가 눈한 짝밖에 안 가려져요. 빠개졌네. 잠깐, 잠깐, 잠깐. 근데 얼굴 빠개졌어. 사실 이제 실컷 웃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웃으신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이제 사귀지 않는 거 알고 있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만남이 있었다. 설명해봤자 그렇죠.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맞아요. 김중국 씨가 잘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벌써 하트가 한 11개 날라갔어요. 그렇죠.